20대 한국 여대생의 관심사라는 주제로 설권 여대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와, 정말 다양하고 톡톡 튀는 답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3위부터 1위를 알아볼까요? 네, 대망의 1위는 역시 취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아시나요? 대기업과 공기업에 취업한 이들이 또 다른 문제점에 봉착한다는 사실을요. 데이터에 따르면 대기업과 공기업의 신입사원 중 약 30%가 1년이 채 못되어 퇴사한다고 합니다. 무려 30%나? 과연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조직 적응과 직무 적응에 실패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스펙을 장착하고 꿈의 별에 도착했지만 결국 그 별에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미처 준비하지 못한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2017년 미래학자 제르미 리프킨은 미래 사회는 비영리 분야에서 도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육과 의료, 어린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 문화와 같은 영역에서만 일자리가 늘어난다고요. 그렇다면 다가올 미래에 우리 여성이 준비해야 할 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여성들의 희망이 될 한 명의 리더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를 보신 적이 있나요? 날강에 버려진 동생을 쫓아가 이집트 공주에게 유모를 소개한 여인. 그녀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남성만이 지도자가 되던 시대에 유일한 여성 지도자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여선지자 미리암입니다. 그녀의 자신감과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온 걸까요? 이집트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미리암을 민족을 사랑하는 따뜻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여인으로 성장케 했습니다. 그 믿음은 어린 미리암에게 다른 누군가가 동생을 구하는 순간을 기다려 친어머니를 유모로 소개시켜주는 지혜를 갖게 했습니다. 만약 강에 버려진 동생을 건져서 집으로 데려갔다면 가족 전체가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나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생활은 예기치 못한 사건과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미리암은 도망치지 않고 끝까지 여인들을 이끌며 그들의 남편과 자녀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여선지자 미리암이 가진 이 세 가지의 리더십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미리암의 리더십 세 가지는 여성의 타고난 강점이 살아있는 리더십입니다. 미래는 지금 여성들이 소유한 포용과 소통의 리더십을 원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여성으로서의 강한 자부심과 신앙심으로 세 가지의 리더십을 소유하였습니다. 이 리더십은 하나님께서 여성 모두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이제 당신도 꿈꿀 수 있습니다.